네,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코이버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네트워크 장비 관련이죠. 네트워크 장비. 그 5G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또한개 이슈가 됐던 게또 양자 암호 통신. 요게 주가 추이를 잠깐 보면 이제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지금 앞에서 12,550원까지 갈때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뭐 일단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었었고요. 그때 그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양자 암호통신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됐었거든요. 지금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랐다 그러죠. 올라가지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 저도 여기서 시세 정도 붙일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 얘네들이 힘없이 그냥 이제 주가 빠져버렸습니다. 재료 노출이 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도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업황 자체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그게 나왔죠. 앞에서 우리가 5G 관련해서 장비가 납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방에 어느 정도 지지가 돼준다고 봐야 돼요. 하방에 지지가 돼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행보를 붙이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제 단기 꼭지는 맞지만 거기에서 이미 주가가 한번 빠지면서 일정 부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빠질 때 거래량 자체가 안 늘어나거든요. 거래량이. 그러면 일정 부분 매집도 돼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한데 그런 자리가 자, 요 자리죠. 9,070원 자리는 한번 돌파를 해줘야지만 다시 한번 더 성과적인 부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지금 자리는 과매도 국면에 조금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행보하면서 개인들에 대한 물량을 조금 말릴 수 있는 과정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내년에는 5G 업황이 조금 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주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뚫고 나중에 9,070원 돌파를 하면 그때 좀더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